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소가상입니다. 아, 요즘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예,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고 그러느라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지식들을 좀 찾아보는 가운데 어제 바이러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본 그 정보 이후에 백신이 무엇인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지 않은 분들은 저는 이제 항상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여러분 같은 분들을 구독자로 모시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백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키를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백신에 관한 소식이 무엇이 있는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물론 당연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개발되진 않았지만 어떤 노력이 있는지 정도는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열을 보도록 하죠. 백신이란 무엇이냐? 깨끗한 물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는 항생제조차도 백신만큼 성병 감소와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백신이 진짜 그만큼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죠. 물론 깨끗한 물을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깨끗한 물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신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백신 예전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독일어 발음인 박친을 음차한 왁진을 사용하였으나 왁진이라고 그러죠. 왁진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왁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영어에서 유래된 발음인 백신으로 흔히 불리고 있다. 뭐 어떻게 읽는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동물, 특히 인간에게 질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항생제랑 달라요.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부여한다라는 거다. 면역.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병을 물리치게 하는 그 능력을, 그렇죠? 그거를 더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이미 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걸 맞는다고 낫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왜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니, 그냥 죽거나 약해진 균을 투여하는 게 백신이다. 그러니까 이걸 맞는다고, 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맞는다라고 하면서 된 건 아니죠. 종종 창작물에서 뭣도 모르고 백신을 치료제처럼 써서 등장인물의 목숨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비과학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사를 놓는다면 항생제, 여러분 항생제, 항생제는 여러분 바이러스에는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뭐 박테리아, 균들에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바이러스 시간에서 잠깐 알아봤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광견병과 같이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감염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치료제와 유사하게 백신을 맞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마저도 바이러스가 이미 퍼진 경우라면 소용없다. 일반적으로 치료제로 쓰이는 것은 다른 동물에 감염시킨 뒤 혈액을 정제한 항혈청이다. 그래서 백신의 어원은 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자신의 천연두 예방법, 우두법을 백시네이션이라고 불렀고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가 제너를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광견병 치료법을 백신이라고 부르면서 유래했다. 예, 여러분, 이 에드워드 제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천연두가 유행할 때,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은, 그 시골에서 소 젖을 짜는, 그러니까 우유를 짜는 소녀들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그 소녀들이 천연두에 걸리기 전에 우두라고 하는, 그 소가 걸리는 약한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너는 아, 이 약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 이 우두를 미리 접종시켜서 천연두에 대한 방어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자기 조카인가 아니면 자기 아들인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조카일 거야 아마 그걸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그 면역이 형성된다는 거 알게 되죠. 항체가 형성된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두 예방에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죠. 예방법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신이 발명됨으로써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보십시오.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조선시대 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1921년 디프테리아 발병이 1년에 20만 명, 20만 회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발병이 1년에 20만 회입니다. 회. 최고로 지금 그 사람은 훨씬 많이 죽었겠죠. 훨씬 많이 발병했겠죠. 그다음에 1998년에 1년에 단 1회로 확 줄어버렸다. 와. 뇌수막 백신의 경우 발생 빈도가 뇌수막염 발생 빈도가 유럽에서 90%, 미국에서 99%가 줄었으니까 진짜 여러분 인간의 건강 복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한 것입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그리고 또 소아마비 역시 엄청난 수가 줄었다. 1988년도에 35만 명이던 소아마비 감염자가 2015년은 74명으로 여러분 얼마나 준 겁니까?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장애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것이다. 백신이 유용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역시 천연두다. 여러분, 천연두 예전에 우리 보면 조선시대 때나 뭐 어렸을 때뭐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막 천연두 때문에 그냥 사람들 벌벌떨고 그랬죠. 근데 현재 천연두는 인간 사회에서 박멸된 것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언저리에 태어난 사람을 붙잡아서 어깨를 까보면 국화빵 비슷한 작은 흉터를 볼수 있는데, 이것이 천연두 백신 접종 반응이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이 흉터가 있다. 반면 그로부터 십몇 년 후에 태어난 이들은 아무도 천연두 백신 접종 반응이 없는데, 병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몰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천연두 바이러스가 지금 박멸됐다고 하지만 누군가 몰래 감춰놓고 있다가 그렇죠? 막 전파시키면 이거 큰일 나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병인 천연두를 겨우 10여 년 만에 근절했다. 이것이 집단 면역의 위력이다. 대단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전염병을 일으킨 항원을 배양시킨 후에, 항원이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죠? 바이러스, 바이러스. 죽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배양하는 기술이 제일, 그러니까 가장 선행돼야 되는, 가장 최초에 있는 기술, 배양을 시켜서 충분히 샘플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얼마 전에 호주 연구진이 배양하는 것까지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죽었거나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서 약독화, 독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주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백신의 원리다. 이렇게 아주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면 이제 가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면역체계가 가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상한 모양의 신무기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우리 방어체계가 이렇게 요리조리 뜯어보면서 이것에 맞는 이제 항체를 만들게 되겠죠. 최근에는 분자 생물학을 이용한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발전된 백신도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계속 변이가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에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예. 사백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을, 병원체를 죽여서, 근데 항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만든 백신이라고 하네요. 인플루엔자, 콜레라, 소아마비 백신 등이 예속한다고 하고요. 생백신은 아주 조금 살려놓고, 그죠? 그렇게 만든 백신. 그 다음에 홍역, 풍진, 돌고리 백신 등에 속한다고 하고, 톡소이드는 병원체가 아닌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비활성화시켜서 만든 백신이라고 합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병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라 독성 물질, 그죠?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생물, 무생물의 중간 뭐 이런 거, 나 또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독성 물질을 비활성시켰다는 거고요. 이중 백신은 목표 병원체와 유사한 병원체를 이용하다. 이중 다른 종류의 백신. 목표 병원체와 유사해서 제너의 천연두 백신이 우두를 이용해서 만든 이중 백신이다. 그렇죠? 우두랑 천연두가 비슷한데 우두가 훨씬 약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백신의 시초고요. 일종의 생백신으로 보고 같이 분류하게 된다. 그렇죠? 생백신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약한 그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까지가 기존의 백신이라면 아래부터는 1960년대 이후로부터 연구된 백신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참 알아보면 좋아야 되겠죠. 아 단위 백신, 서브 유닛이라고 돼 있으니까 서브. 아 단위라는 것은 작은 그 하위 단위라는 뜻이죠. 혈장 백신이라고도 한다.
병원체 중 항원으로 인식되는 조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따로 취해서 만든 백신. 야,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체 중에서 항원으로 인식되는 조각, 그러니까 그 모양. 여러분,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저기 뭐지? 그 모양, 각 그 종류마다 다 각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그런 이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항원으로 인식되는 조각만을 따로 취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기술이 발달해야 됩니까? 진짜 그야말로 병원체를, 그 작은 바이러스 같은 거를 막 진짜 분자 단위로 이렇게 무슨 현미경 같은 걸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가능한 그러한 최신의 기법이죠. 그쵸? 예. 뭐 전파 망원경 같은 게 나와서 그 구조 같은 걸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1세대 B형 간염 백신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이 높죠. 왜냐면, 이 아단이 입자들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지만, 그 우리의 항체가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독성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 조각뿐이니까. 만약에 병원체가 같이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복제를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 병원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고 그것을 부분만 일부분만 있으니까. 그렇죠. 아, 되게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제조합 백신. 위의 아다니 백신은 장점이 많으나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령 에볼라에 대한 백신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파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병원체는 너무나도 감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병원체로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아단이의 그거에 안정된 그 조각이 진짜 조각 병원체가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극소수의 병원체가 예를 들어서 남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뭐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고병원성의 그러한 것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병원체의 DNA가 가지고 있는 항원 결정기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부분만 따로 생산해낸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조합 백신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진보되어 있는 분자 유전학 같은 것들이 뭐 극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백신 그거네요. 생산법이네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재조합 백신 100%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만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병원체에서 그 병원체 몸체 부분이 아니라 그 항원으로 인식되는 부분의 유전 정보가 어딘지를 또 알아내야 될 테고, 그 부분을 또 절단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뭐 리보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읽혀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야 되고 하니까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하고요. 라고 하는 거고, 원모론이나 투여 방법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한번 우리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이 보면 뭐 신종 코로나 백신이 뭐 이미 개발됐다 뭐 이런 뜬 소문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런 걸 볼까요? 팩트 체크. 의사 신문에서 한번. 네, 여러분, 의사신문에 나온 보도인데요. 신종 코로나 백신 치료제는 개발됐다라고 이렇게 의문형 부호로 끝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용화까지 수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 한번 보세요. 이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의사신문의 배준열 기자의 보도인데 기사입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급속히 늘어나면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중국과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백신이 개발됐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제약업계는 백신 개발 자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일이 아니다. 다만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겠죠? 당장 이번 사태에 적용될 만큼 단기간에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까 전에 백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뭐 분자 재조합 기술 같은 걸로 그 백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임상시험, 그 다음에 임상시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임상시험. 뭐, 동물실험 한 다음에 또 인간실험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체시험까지.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그냥 수그러들고 나서 이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CEPI와 파트너십을 맺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중국 질병통제센터도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호처분에 아까 전에 보면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배양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호주 퀸즐랜드 대학도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연구가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실제 개발에 성공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역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10년이 지난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니까, 지금 다시 사스나 메르스가 유행한다고 해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예. 현재로서는 이들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기침, 인후통, 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서 대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스나 메르스 아니면 신종 뭐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인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로또 맞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해서든 대응하는 그러한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든 방어해 주길 기다리고 그런 거지. 원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걸리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 플루의 경우는 백신이 개발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 비해서 사스나 메르스의 백신이 개발이 더딘 것은 또 이런 요인도 있네요. 경제적인 요인.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 불특정한 시기에 불특정한 패턴으로 감염 확산 소멸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니까 불쑥 나타나서 불쑥 사라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타겟팅으로 하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불쑥 나타났다 불쑥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나타날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것에 합당한 백신을 개발하면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 단위로도 딱 이런 사실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딱 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지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죠. 그렇죠.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죠. 근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했다가 금세 사그라들게 되면 제약회사 사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장사 안 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스나 메르스랑 비슷하겠잖아요. 지금 불쑥 나타났는데 뭐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제약회사도 막 달려들어서 막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은. 네. 참 이것도 이러한 일들이 또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른 기사도 한번 볼까요? 네, 이 기사는 메디컬 타임즈라고 하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종혁 기자의 기사인데요. 우한 폐렴이 신종 사태 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뭐 그 안에 이제 다 수그러들길 우리는 바라는 입장에서 그쵸? 나중에 뭐 뒷북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참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미묘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겨냥한 치료용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다. 다국적 기업이 전담 연구팀을 꾸렸다고 하네요. 존슨 앤 존슨이나 길리아드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에볼라 백신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RNA 중합효소 억제제나 에이즈 치료제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좀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특정 항원에 맞는 그런 백신들을 개발하거나 하려는 노력이 있겠죠. 그래서 다가 치료 다가 다가 멀티 다가 치료 백신 개발에 돌입한다. 그래서 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직접 표적한다.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스나 메르스를 광범위하게 표적하는 것들 그런 걸 만들려고 하나 보죠. 예.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백신 후보군들에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바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 있는데 지금 우한 폐렴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는 분위기다라고 돼 있는데 또 아 참 그래도 이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업은 기업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또 발목을 잡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에서는요 백신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신종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